기획도 같이 하고 열심히 준비를 해봤어요. 데일리 데일리 하면서 약간 러블리한 몇 스푼이 딱 들어간 그런 룩 위주로 소개시켜드릴 예정이고 TMI이긴 하지만 7kg를 조금 감량을 했거든요. 그 160cm에 55kg 이렇게 올라갔다면 이번에는 51kg까지 감량을 했는데 1kg는 또 아침 몸무게니까 52kg로 확 조금 더 다른 핏으로 보여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전히 상체만 좀 쫙쫙 빠지고 하체가 좀 튼실한 편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역시 하체를 좀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룩들 위주로 가지고 왔어요. 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취향이 소나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거의 약간 원브랜드 느낌으로다가 갈 수도 있을 것 같은 점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지만 다음 룩북 때는 여러 브랜드들도 도전해서 여러 개 섞어서 한번 가지고 와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봄 룩북 시작해볼까요? 우선 첫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룩은 요건데 이렇게 원피스에다가 요즘 유행하고 있는 바시티 자켓 이렇게 요거를 매치를 해봤거든요. 이게 진짜 가벼워요. 그래서 좀 약간 봄 자켓 위주의 좀 이런 바스락거리는 재질인데 안에는 되게 바스락거리는데 겉에는 일반 면 자켓처럼 되게 부드러운 그런 소재거든요. 그리고 여기저기 매치를 해도 되게 다 잘 어울리는 거예요. 여기에는 이런 원피스를 매치를 했는데 이 원피스 혹시 기억나시는 분들 계신가요? 바로 전에 룩북에서 소개시켜 드렸었던 원피스인데 이거는 계절감 상관없이 제가 정말 잘 입고 있는 원피스예요. 제가 또 다리에 컴플렉스가 있잖아요. 종아리 특히. 그래서 이 무발목을 가려줄 수 있는 딱 그런 기장이에요. 딱 뭔가 숏포츠를 신었을 때 그 숏포츠가 보이는 정도의 그런 기장감이어서 그냥 요렇게 코디를 걸쳐주면 되게 미니멀하면서 빈티지한 느낌 때문에 너무 예쁘거든요. 머리띠를 써줘도 사실 좀 다른 느낌으로 예쁘고 좀 캔모자 같은 거 써주면 되게 예뻐요. 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룩이에요. 요 룩은 딱 요 원피스를 입고 요 가디건을 입고 제가 바닷가에서 사진을 찍은 게 있어요. 근데 그 인스타그램에서 사진 찍고 나서 엄청 많은 분들이 요청을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이번에 이거는 빠질 수 없겠다 하고 이렇게 가지고 왔거든요. 컬러감도 정말 미쳤고요. 또 이제 블루가 있는데 블루가 좀 제 취향이긴 하지만 뭔가 이 벚꽃 느낌을 느끼고 싶어서 이 핑크를 꼭 입고 싶더라고요. 이게 랩 형태로 되어 있는 원피스여서 바닷가를 돌아다녀 본 결과 막 치마가 이렇게 앞으로 까진다라든지 이런 불상사는 없거든요. 제가 특히 마음에 들었던 건 이 넥라인이거든요. 근데 이 넥라인이 이렇게 깊게 좀 가로로 길게 파여 있으면서 좀 세로로도 깊게 파여 있고 그리고 이 퍼프 소매가 너무 크지 않고 좀 짧게 팔에 딱 위에 붙어 올라가 있어서 좀 상대적으로 상체가 되게 여리여리해 보이는 그런 원피스거든요. 이 스커트가 되게 하늘하늘하고 좀 쉬폰 느낌 느낌에 그럼 좀 흩날리는 재질이어가지고 하체가 고민이신 분들이 입어도 뭔가 하체를 어느 정도 커버해줄 수 있는 그런 원피스예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같이 매치해준 이 가디건은 헤더먼트 가디건인데 제가 이런 니트 느낌의 가디건을 원래 부해 보이는 느낌이 있어서 많이 안 입는데 얘는 이 어깨에 패드가 들어가 있어요. 니트들이 어깨가 흐르는 느낌의 좀 도톰한 니트들을 입으면 좀 아무래도 팔 부분이 좀 부해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가디건은 약간 패드가 좀 어깨를 더 직각 라인으로 보여질 수 있게끔 해줘서 부해 보인다라거나 그런 느낌이 진짜 없는 것 같고 이 원피스랑 같이 매치해줬을 때 이 색조합이 정말 너무 예뻤어요. 뭔가 트위드에 들어가 있을 법한 그런 단추가 되어 있는데 되게 예쁘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방금 제가 보여드렸던 원피스 블루 컬러인데 이 블루 컬러도 제가 소장을 하고 있다가 소중이들이 좀 이거 착용샷을 보고 싶어 하실 것 같아서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핑크랑 약간 조금 다른 느낌이 들잖아요. 이거는 좀 저는 어떤 식으로 코디를 하냐면 그냥 단독으로 이렇게 원피스를 입어줘도 너무 예쁜데 그냥 여기에다가 캔모자를 꼭 들고 왔었어야 됐어. 이렇게 캔모자 쓰고 이렇게 청바지를 같이 매치해주면 너무 예쁘거든요. 그래서 이게 딱 뭔가 좀 귀엽귀엽 약간 좀 러블리한 느낌에다가 조금 힙한 느낌이 정말 반 스푼 정도 들어간 그런 느낌이어서 이 원피스 짧은 게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원피스에 청바지를 같이 매치해주셔도 되게 예쁠 것 같고 이 위에다가 이 얇은 그냥 이런 가디건 같은 거 같이 매치해줘도 되게 잘 어울려요. 청바지 없이 그냥 원피스로만 단독으로 이렇게 매치해주면 정말 귀엽답니다.
세 번째 룩은 엄청 간단하면서 미니멀한 약간 요런 느낌으로 준비를 해봤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티 중에서 좀 유니크하면서 핏이 되게 예쁘게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그런 티거든요. 요거는 완전 화이트가 아니고 아이보리빛의 컬러예요. 그래서 좀 어떤 피부톤에 올려도 좀 과하지 않고 되게 무난무난한 딱 그런 아이보리 톤이고 셔링처럼? 그런 주름이 가 있는 소재인데 또 신축성이 없는 것도 아니고 신축성이 엄청 좋아요. 정말 내가 입는 대로 뭔가 탄탄하게 다 늘어나는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또 그렇다고 너무 낭창낭창 이렇게 늘어나냐 그것도 아니고 정말 몸의 핏을 딱 잡아주면서 좀 활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정도의 그런 신축성이 있는 티예요. 요 가슴 부분에 들어간 요 셔링 포인트 덕분에 좀 볼륨감이 있어 보이면서 또 반대로 밑으로 내려갈수록은 조금 슬림해 보이는 그런 형태예요. 요 밑에는 그냥 이런 청바지를 매치를 해줬는데 좀 이런 화이트 계열의 룩이랑 매치를 했을 때 좀 시원해 보이는 그리고 깔끔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에요. 이게 무엇보다 핏이 너무 예쁘고 미디 길이가 되게 긴 편이어서 하체에 살이 좀 있다 하시는 분들도 S사이즈 입으셔도 괜찮을 것 같은 딱 그런 청바지입니다. 사실 요즘 그 로우라이즈가 되게 유행인데 아직까지는 저는 하이웨스트가 너무너무 좋아요. 그리고 네 번째로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룩은 약간 좀 뭔가 복고 느낌이 나는 그런 셋업인데 아부 촬영을 도와주러 갔다가 그 자리에서 현장 결제를 하고 가지고 온 셋업이거든요. 근데 일단 컬러감도 너무 예쁘고 제가 딱 좋아하는 크롭 기장에다가 일자로 넓게 떨어진 이 밴딩 제가 너무 좋아하잖아요. 뒤에는 또 너무 편한 밴딩으로 되어 있고 요 허리 밴딩이 되게 배도 안 찡기면서 좀 입었을 때 허리가 되게 얇아 보이는 느낌이 들게 하거든요. 지퍼도 이렇게 달려있고 너무 편해서 이거는 너무 추천해드리고 싶은 그런 옷이에요. 속치마가 좀 허벅지 중간까지 되어 있어서 다리가 살짝 비쳐요. 다리가 비춘다고 해서 되게 두꺼워 보이는 게 아니라 이 소재의 특성 때문에 뭔가 다리가 비쳤을 때 더 여리여리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전체적인 기장감도 약간 발목 살짝 위까지 떨어지는 기장감이라서 착용할 때도 너무 예쁘고 편한 것 같아요. 저는 조금 아쉬운 건 제가 팔뚝살도 좀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이라서 그런지 여기 팔 기장이 이만큼만 짧았으면 좀 좋았을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이게 뭔가 핏이 더 예쁘지 않아요? 양쪽 비교해 봤을 때? 뭔가 이 핏 그대로라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끝단이 약간 좀 특이하게 돼 있어요. 포인트들이 정말 귀여운 것 같아요. 소재 자체가 펀칭이 들어간 엄청 시원한 소재거든요. 엄청 시원한 이불 있잖아요. 좀 약간 거슬거리지만 부드러운 그런 소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속옷 같은 거 입으면 요 정도로 비춰요. 이게 되게 밝은 컬러인데도 사실 엄청 많이 비춘다고는 생각이 들진 않고 요 정도라고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룩이에요. 이게 상의가 정말 예뻐요. 그러니까 나시와 가디건 이렇게 세트인데 몸매가 진짜 여리여리해 보이는 그런 룩이거든요. 뭔가 합이라고 해서 상체 그냥 무조건 딱 붙는 거 이게 아니라 이 옷 자체가 되게 말라 보여요. 그래서 요렇게 좀 일자탑이 또 여기저기 받쳐 입을 때가 되게 많잖아요. 이렇게 세트로 가디건이랑 입어도 너무 좋은데 이 가디건 자체도 이제 기장감이 너무 짧지가 않고 좀 허리 쪽으로 밑선으로 떨어지는 느낌이라서 좀 부담이 없을 것 같고 여기저기 매치도 되게 잘 될 것 같은 그런 가디건이거든요. 이렇게 소매 부분에 좀 절개 포인트가 들어가 있는데 이 절개 포인트가 또 저는 너무 마음에 드는 게 단추가 있으면 조금 거추장스러웠을 텐데 그냥 이렇게 절개 포인트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툭 손을 내려놨을 때 되게 손이 길어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좀 나시랑 가디건의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청바지랑 같이 입어도 예쁘고 그리고 사실 뭐 가죽이라든지 면바지 뭐 이런 종류가 아무 상관이 없이 다 잘 어울리는 그런 제품이고 또 저는 제가 코디해준 요 그린톤의 스커트랑 정말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했어요. 스커트 옆선에 이렇게 화이트 선으로 포인트가 또 들어가 있어서 뭔가 이렇게 또 깔맞춤 되는 그런 느낌도 있고 또 요 탑의 기장이랑 요 스커트에 또 올라오는 정도랑 딱 요 정도가 남는 게 정말 뭔가 더 여리여리해 보이는 그리고 하체가 되게 말라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단추로 되어 있지 않고 그냥 이런 후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뭔가 이 윗부분이 보이게 뭔가 코디를 해주는 게 제일 깔끔할 것 같고 여기에 벨트를 끼울 수 있는 이런 포인트도 같이 있어서 뭔가 벨트랑 같이 매치를 해줘도 되게 예쁠 것 같은 그런 스커트입니다.
저처럼 종아리가 좀 컴플렉스다 하시는 분들은 부츠를 같이 매치를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종아리는 괜찮고 나는 허벅지만 컴플렉스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종아리가 차라리 시원하게 보이는 샌들을 같이 매치를 해줘도 되게 예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다음 룩이에요. 이 가디건이 좀 너무너무 좋은 게 컬러감이 너무 예뻐요. 저는 약간 이런 뮤트한 톤의 핑크를 되게 되게 좋아하는 편이에요. 이거 입으면 되게 얼굴이 되게 화사해지는 그런 핑크색이에요. 나시에다가 입고 다녔는데도 팔이 정말 까슬거린다거나 그런 느낌이 1도 없었고 되게 되게 부드러운 편이에요. 약간 크롭 아닌 크롭으로 떨어지는 기장이라서 안에 뭐 이런 이너랑 같이 매치했을 때도 뭐 전혀 뭔가 이질감이라든지 그런 게 없고, 이 뭔가 옆부분에서 보면 아시겠지만 밑으로 갈수록 약간 좀 좁아지는 형태의 그런 가디건이에요. 이 블라우스는 이렇게 그냥 제가 지금 입은 것처럼 이렇게 코디를 해도 너무 귀엽고 모양 자체가 되게 특이한 그런 블라우스예요. 이 밑에 스커트는 아까 전에 방금 제가 코디해줬던 스커트인데 이렇게 입어도 되게 잘 어울리지 않나요? 이렇게 늘리면 엄청 신축성 좋게 잘 늘어나고 전체적인 쉐입도 보면 팔 쪽부터 이 가슴선까지는 되게 좀 아방하게 떨어지는데 허리 라인이 이렇게 쏙 들어가면서 끝단에서 이렇게 펄럭이는 이런 뭔가 쉐입이라서 좀 상체 비만이신 분들이 입었을 때 되게 막 좀 여리여리해 보일 것 같은 그런 제품이에요. 그리고 이 밑에는 제가 운동화랑 양말을 같이 매치를 해줬는데 상의랑 하의가 둘 다 좀 컬러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밑에도 컬러감이 들어가면서 좀 시선이 좀 여기저기로 가는 느낌이면 안 예뻐가지고 화이트톤의 그런 양말이랑 운동화를 같이 매치를 해줬어요. 제가 종아리에 컴플렉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종아리에 좀 컴플렉스가 있는 분들은 이런 운동화랑 양말도 선정을 좀 잘 해줘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야들야들한 이런 소재의 양말로 좀 발목에 좀 이런 형태가 잘 보이지 않게 이렇게 쪼글쪼글쪼글하게 해서 매치를 해주고 운동화도 제 사이즈보다 좀 한 두 사이즈 업된 그런 운동화를 신어서 매치를 해줬어요. 이게 왜냐면 제 원래 발 사이즈의 신발을 신으면 진짜 두꺼워 보여요. 근데 이게 상대적으로 발 사이즈가 크게 매치를 하면 종아리가 좀 상대적으로 얇아 보이는 느낌이 있어서 저는 좀 이렇게 종아리가 드러나야 되는 룩을 입을 때 이런 식으로 매치를 해주는 편이거든요. 여러분들도 이런 치마를 입어야 될 때는 발 사이즈를 한번 업해보시면 엄청 도움이 될 거예요. 이 룩이 정말 예쁜 게 뭔가 이렇게 보면은 되게 좀 너무 러블리한가 싶으면서도 조금 힙한 그런 느낌이 물들어 있는 그런 룩이거든요. 이 베스트가 되게 귀여운 게 엄청 숏하고 엄청 작아요. 그래서 어깨 선도 되게 좀 다른 베스트들보다 조금 더 작은 편이고, 저는 원래 이런 니트 베스트를 되게 안 좋아하는 게 반팔이랑 같이 매치를 했을 때 조금 제가 입었을 때는 너무 귀여운 느낌이 강해져서 좀 제 눈에는 별로 안 예뻐 보일 때가 많았거든요. 이렇게 코디를 해주니까 뭔가 트렌디하면서도 포인트를 준 그런 느낌이 되게 많이 들어서 좀 이렇게 자주 애용을 하고 있는데요. 단독으로 입어도 예쁘고 원피스 이런 데다가 매치를 해도 되게 예쁜 아이템이라가지고 여기저기 코디할 때가 되게 많을 거예요. 요 밑단 보면은 되게 넓게 밴딩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요것도 이제 니트기 때문에 막 밴딩이 크게 들어가 있거나 그러지는 않고 되게 좀 슬림하게 떨어져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제 영상에서 좀 최초로 자라가 나오는 이거는 자라에서 구매를 한 바지예요. 이 트위드 패턴이랑 니트랑 같이 매치를 해주니까 되게 귀여운 거예요. 이게 트위드 원단이라고 해서 우리가 평소에 이런 입는 딱딱한 트위드가 아니라 되게 좀 부드러운 느낌의 그런 트위드 원단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조금 특이하면서도 생각보다 데일리한 그런 바지. 이게 밑단에 이 수술 포인트가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이 포인트가 생각보다 정말 뭔가 튀지 않으면서도 은은하게 내 체형 커버를 해줄 수 있는 뭔가 그런 포인트 같거든요. 좀 이런 식으로 그냥 코디해주거나 아니면 그냥 니트나 티 하나에다가 코디해줘도 되게 예쁠 것 같아요. 아까 방금 신었던 두 사이즈 업된 운동화랑 그리고 반 스타킹을 같이 매치를 해줬는데 이 반스타킹이 제가 두 개나 사서 돌려 신고 있는 양말이거든요. 엄청 야들야들해요. 다리가 되게 얇아 보이는 그런 원단이거든요. 종아리까지 쫀쫀하게 잡아주는데 여름에 되게 신기해도 편할 것 같고 귀여운 느낌으로 이렇게 양말이랑 같이 운동화랑 코디를 해봤습니다. 짜잔! 평소에 많이 입고 다니는 스타일로 또 준비를 해봤는데 신축성 좋은 이런 원단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매치해줬던 이런 이너랑 같이 나시랑 같이
이렇게 같이 매치해줘도 너무 예쁘고, 요거는 뭔가 꾸밀 때 그냥 원피스 이런 데 걸쳐도 되게 예쁜데, 요런 조거랑 같이 매치를 해도 되게 힙하고 예뻐요. 요렇게 반지법처럼 올려 입으면 여기 카라 부분에 귀엽게 화이트 선으로 포인트가 들어가 있어서 되게 그냥 좀 러블리한 느낌으로 연출할 수 있고, 목 끝까지 또 잠그면 요런 느낌, 요런 느낌으로 또 연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밑에다가 코디해준 요 조거는 이 발목 스트링 부분을 좀 조였다가 풀었다가 할 수 있는 좀 그런 투웨이 조건데, 저는 평소에는 일자로 뚝 떨어지게 입는 걸 좋아하는 편인데 그냥 그때그때 뭔가 코디에 맞춰서 조거로 좀 조절을 해서 입어요. 이 조건은 이번에 구매한 건 아니고 구매한 지 꽤 됐는데 지금까지도 너무너무 잘 입고 있어요. 워낙에 좀 기본템이기 때문에. 짜잔. 그리고 이제 드디어 마지막 코디인데 진짜 예쁜 원피스예요. 이것도 아마 이번에 아부에 새롭게 올라갈 그런 원피스예요. 근데 이것도 제가 뺏어왔거든요. 양옆에 스트링으로 되어 있어서 내가 원하는 만큼 조여서 뭔가 길이 조절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고, 여기 위에도 나시로. 그래서 요거는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요 이너를 같이 매치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되게 얇고 신축성도 되게 좋은데 약간 비추는 그런 원단이에요. 이건 사실 이 위에 탑이 되게 포인트거든요. 허리에 이 밴딩을 좀 조여주면서 살짝 티셔츠를 입은 것처럼 이렇게 좀 연출이 되는데, 그 위에다가 요 상의까지 같이 연출을 해주면 뭔가 이렇게 3단으로 되어 있는 느낌이 나서 좀 되게 유니크하더라고요. 딱 착용을 했을 때 정말 부해 보이는 거 1도 없이 진짜 여리여리해 보이는 그런 원피스거든요. 그리고 이게 기장감 자체도 엄청 긴 편인데, 이게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허리에 스트링을 조이면서 내가 원하는 만큼 길이감을 조정을 할 수가 있어서 이게 되게 저는 되게 마음에 들었고, 이 컬러감이 그냥 그레이 톤이 아니라 약간 좀 블랙이 섞여있는 좀 쿠앤크 같은 그런 그레이 톤이어가지고 좀 유니크하면서도 좀 내 피부톤에 되게 잘 맞는 그런 그레이 톤이더라고요. 수영복 같은 거 입고 위에다가 좀 가볍게 정말 걸치기 너무 좋다고 생각을 했던 게, 이 원단 자체도 좀 물에 젖어도 되게 금방 마를 것 같은 그런 소재 있잖아요. 이거는 좀 여름에 되게 많이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이렇게 이제 봄과 여름 사이에 이 룩북이 다 끝이 났는데, 뭔가 이번에는 좀 더 다양한 그런 코디를 보여주고 싶었는데 좀 그러지 못한 것 같아서 되게 아쉽기도 하고, 어쨌든 이번에 여름 옷을 또 준비를 해야 되니까 제가 여름 코디를 되게 열심히 준비해서 꼭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번 제가 올렸던 이 코디들도 많이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에다가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답변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